경남 김해의 한 야산 앞 공터에 1톤 트럭이 주차돼 있습니다.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찾아낸 겁니다.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은 아버지 소유의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아버지가 남매를 살해한 겁니다. 아버지 역시 차 안에 LPG 가스를 틀고 손목을 흉기로 거 자해를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.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현장 학습을 한다며 집이 있는 경남 산청을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사건 현장 인근에는 남매의 친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부분에 앉아 묵비권을 하고 있어 차후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. 이 남성은 몇 년 전 베트남인 아내와 이혼을 했고 최근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아버지에 대해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매는 부검을 할 계획입니다.